화엄은 일본에서 건너온 내력 있는 물건으로 무르마지 시대의 다이묘의 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람되지만 이 칼에는 저주가 따라다닌다고 전합니다. 내력에 따르면 이 칼을 만든 도검장은 참수를 당했고 그 칼을 손에 넣은 다이묘도 결국 가신의 손에 죽었답니다.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칼이 수십 년 뒤 그 다이묘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녹슨대 하나 없이 보존돼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물건이로. 아니 그럼 평판대감께 아주 잘 어울리는 물건 아닙니까? 아프다. 나츠쿠사야, 자모노토 모가 유메노아토. 여름 잡초여, 무사들의 꿈이 사라진. 여기가 직관이 아닌가 비네. 핫다고 뭔 놈의 집이 대골맨치로 겁나게 넓어갖고 갈차 줬는데도 영 헷갈려 불구만이. 어메, 싸부렸네. 핫다 그 사람 놀래켜갖고.
내가 오늘 밤 좌우로 여의가 어떻습니까? 오, 그거 참 좋지. 예로부터 영웅 호색이다. 주학에서 이 아이는 몹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아, 내가 또 다 따라오네. 소리다, 소리다. 얼른 가서 문 좀 닫아야 할 거야. 매화량입니다. 그럼 넌 이름이 뭐? 어? 예요. 뭐? 뭐지? 전에 만난 적이 있죠. 세상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던데. 하나는 고양이의 눈동자, 또 하나는 늦가을의 하늘빛,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인의 얼굴. 뭔 연병을 한다고 어린들한테 무술을 가르쳐준다고 기가를 해갖고는 어찌했을까 이를.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니? 다른 아이를 보내줄 걸 그랬구나. 쉴 땐 쉴 줄도 알아야 돼. 검은 거줄도 조여만 두면은 정작 켜야 할 때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 이쪽에 맞췄느냐? 술도 깰 겸 거닐다 보니 괜히 방해가 되진 않을까 싶었는데. 나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조그만 어린애였는데 참 세월이 요즘 힘들지? 말이 없는 걸 보니 힘이 들긴 드는가 보구나. 내 이렇게 칼도 들고 온 김에 오랜만에 한숨 열어볼까? 병전에 보면은 독화살에 맞은 사람에 관한 비유가 있지. 너라면 어쩌겠냐? 누가 독화살에 맞았다면은 빨리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내겠지?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먼저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옳거니 환자는 팽개치고 화살 쏜 사람을 찾아 헤맨 거야. 그 사이에 화살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사람과 똑같지. 근데 중신이란 작자들은 오늘 잔치온 쓰레기들처럼 나라를 관답시고 이 소리 저 소리 떠들고만 있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한가롭게 어디서 화살이 날아왔는지나 따지고 있고. 너한테 힘든 일만 맡기는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린다. 나는 남순아, 나의 생각엔 말이다. 아, 사과 하나를 훔쳐 묵든 달구 새끼 한 마리 잡아 묵든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시 푸른 놈이든 꼬부락 노인이든 갓을 썼든 치마를 돌렸든 아 기생오래비면 기로 이쁘장하게 생겼든 나쁜 짓을 했으면 다 나쁜 놈인 거요. 아, 그런 놈들을 그냥 바위 틈틈 모래 세세로 돌아다니면서 싸그리 잡아들이면서 살아왔지 않겠냐? 내가 지금까장? 거시기, 너 혹시... 거시기... 뭔 거시기! 아, 야는 뭘 악을 썼었냐? 잠조까 잡시다! 아, 뭐 거시기 아니면 말고? 아, 네가 요라고 있은 게... 내 마음이 짠해서 한 거냐. 아따 참말로 고놈의 별들이 겁나게 이쁘다. 한 거냐. 근데 진짜 방금 은이라고 했냐? 음에 참말로 아, 언제까지 반말짓거리 찍찍했을 거요. 놈들이 보면 내가 무엇을 개체적으로 하고 있냐 이거사. 너한테 힘든 일만 맡기는 거 같아. 그러면 이름이 뭐? 널 마음에 걸린다. 으온나리! 너무 쳐다 배우겠어 시방. 뭐더요? 아 뭐더기는 배알이 안 되겠어 시방. 배문질을 주고 안 있는가? 나의 배로 이렇다고 가서 나는 새로 녹이 삐약한다 캐도 너무 녹여버린대. 그래갖고 무엇이 남겠어? 아깝네 유 참말로. 왔습니다. 수고들 많았네. 그 필요하다고 얘기한 돈이야. 오늘 거래가 성사되면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리, 그러니 안 보이는 기다리지 마시고 들어가서 좀 쉬시죠.
며칠 동안 내게도 못 돌렸을 텐데. 자, 이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술 뜨고 들어가지. 이거라도 좀. 원진이 씨발 그 돈도 한 푼이 없는데. 왜 겁나게 추방을 입나.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버리더만 날씨도 아주 지랄 연병을 떨어보네. 그 가시네 맥기로 입장한 총각하고 그 요라고 갓은 죽물건이 못 봤소? 여기도 따뜻한 국밥 하나 말아주시오. 짐 모락모락 나는 걸로잉. 에이, 남순이 이것은 만나기로 했으면 짓대짓대 딱딱 맞춰 나와야지. 아니야? 무슨 소리? 물건만 틀림없으면 더 쳐줄 수도 있어. 아, 그 빌건 꼬치까리. 아, 그 남순이 뺨치게 그 것이 됐다 시원하겠다. 잘라버려. 행복쟁이 하나 죽어. 개새끼야. 정신이 없고 없는 것들을 거리로 나왔더니 화적질이나 해야 돼. 성균관의 애들 지방 유생들 상소가 빗발치는 판에 저 이판대감처럼 꾸물대고만 있으니. 자, 이제 돌을 내려놓으면 잔치벌이만 남지 않았습니까? 병판대감. 뭘 만나러 오셨나? 제 이게 어디서 행패야? 라고 했잖아.
차라리로 뇌를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미친년이여. 짐승 맹키로 생긴 니놈을 잠시라도 사람 새끼로 본 내가 미친년이여. 이리로? 저리로? 이 짝으로? 요 짝으로? 다 짝으로! 못 가! 네 혼자선 절대로 못 가! 어? 그래요? 수세 불어? 수세 불라고! 불장께 네 하고 나 하고 엄마 꼴에 공자 쪽가 안다 이거요? 지방 애을을 지켜보겠다고?
네가 자포청 남순이란 말이야! 당장 손대! 엉망당방 물정거로 날뛰더니 뭐 하나 건진 게 있어? 아까운 사람들 다 죽이고 엉뚱한 데서 난동이나 부리고 안 보여! 자네들 잘난 짝하고 내일부터 순자도로 돌아! 나으리! 긴 말 필요 없어! 고장 나으리! 당장 기철패 반납해! 남순아, 그 어찌고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여. 인자 실실 순찰이나 동시로 그 삼시세끼 따순밥 묵고 잠도 집이서 찔 뻗어지게 자고 아 또 그 짝이 뽀따 타고 짭짤 안 허냐. 그리야 마시고 잊어풀자. 남순아, 술집은 진작에 지나쳐 부렸는데 어디 새로 튼 집이라도 있냐? 아이 이쪽으로는 그 마땅한 집이 없는데 아 시방 어디를 가는 거요? 여긴 술집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머리를 굴리려고. 대마차들 잘 왔네. 예, 나리께서 나가실 때 흔드신 손가락 셋을 보고 안포구가 삼경에 오란 뜻을 알아챘습니다.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지금 조정에서는 가짜 돈으로 어지러워진 청세를 틈타 어린 임금을 끌어내리는 수작이 한창이야. 당연히 다음 차례는 하나뿐인 대군이지. 병판대감이 자신의 딸을 대군과 혼인시키려 해. 이거였어, 가짜돈 뒤에 숨은 진짜는.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가짜돈을 퍼뜨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구리가 필요했겠지. 예.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거래내역이 담긴 문서가 병판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제는 불목관이나 동판이 아니라 그걸 찾아야 해. 자, 시간이 별로 없어. 자네들만 믿겠네. 날 못 믿겠다면 지금 날 비워도 좋아. 내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다면 전에도 한번 이 칼로 날 배려한 적이 있지. 내 생일날. 언제나 아들처럼. 에휴. 한다고 하긴 했다마는 그 거리 장물을 병판 집에서 빼는 이 일은 괜히 모가지에다가 방울 딸기지. 근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디. 그 병판 쪽에서 그 누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봐줘서 고마워요. 나를 보자고 한 것이 내가 좋아서는 아닐 테고, 그렇다고 싸우기엔 장소가 영 아닌 것 같아. 진짜 이름이 뭐요, 매그량 씨? 나? 남순! 기껏 이름이나 물어보려고 불러낸 거요. 남순. 예쁜 이름이네요, 매우령보다 훨씬. 이쁘기는? 남들은 다 촌스러워. 그럼 내가 이름이 뭐요? 거래 장부를 병판 집에서 빼내는 일은 괜히 모가지에다가 방을 달기지. 근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